2017년 4월 17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길을 나섭니다. 22일간 대장정에 나섭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22일 후 승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다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세월호 3주기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심야 근무 중인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업무 환경을 둘러본 심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천항에서 자정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관제를 담당했던 해상관제센터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 안철수 후보. 그는 경비단 함정의 승선에 해양 경비 시스템을 점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는 유세 첫날 재래시장 네 곳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편 날이 밝자마자 문 후보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자 야당의 불모지로 알려진 대구. 민주당 대선 주자가 대구에서 출정식을 하는 것은 당 선거 사상 처음입니다.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제일 낮은 지역인데도 그래도 본인이 정말 부딪혀서 호소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정말 국민 모두를 통합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꿈꾸며 첫날 대구로 향한 그의 선택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구도 웃고 부산도 웃고 광주도 웃고 그렇게 전국이 웃다 보면 국민 통합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일어서면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뒤집힌다. 오프라인 선거전에 이어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전도 시작됐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후보님 뭐 하세요? 쇼핑. 후보님 뭐 하세요? 정책 쇼핑.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문재인 1번가. 5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강인한 대통령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굴 뽑든 우리 이야기 듣기나 하겠어. 말이 국민이 주인이지. 그럴 땐 아니지. 그럴 땐 아니지. 나는 다시 묻는다. 나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이거 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자.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선거 유세장을 돌면서 만나는 분들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후보의 정책을 보는 사람 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후보 가족들의 유세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선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시네요. 나도 우리
있습니다. 걸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 많이 모아주세요. 네, 구호 한번 외쳐볼까?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큰 자를 올리는 두 사람은 홍준표 후보의 아내 이순삼 여사와 장남 정석 씨입니다. 가족들은 후보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보완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통 스트링맨이라 그러는데 집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맨이고요. 아, 좀 자상하고 제 일도 좀 잘 도와주는 편이고. 국민이 이긴다! 안철수가 이긴다!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여사는 여수댁 이미지를 살려 주로 호남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당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나란히 포인트를 준 무녀. 안 후보의 딸 서리 씨도 미국 유학을 잠시 중단하고 아버지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때론 유세 현장에서 후보와 만나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 뵙고 얼굴 보여드리고 남편 대신 면접 봐야죠. 국민들께 정말로 뚜벅뚜벅 끝까지 정말 씩씩하게 나갈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신촌의 한 거리. 유세 차량 위에서 열띤 연설을 하던 유승민 후보가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옆에 학생은 예, 제 딸입니다. 예, 중간고사 끝나고 예, 아빠와 같이 이제 온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정의롭고 정직하고 또 현 시대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유승민 후보에게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상정 의원의 아들 이우균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심상정 남편입니다. 뭐 봤어? 네. 엄마 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핸드폰에 내 아가. 엄마서 조금 있다가. 네. 우균 씨도 가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왜 못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왜 못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타협하자. 이처럼 후보의 가족들이 총력전을 벌이며 유세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가운데 4월 19일. 공식 선거전 돌입 후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세 기간이 유독 짧았던 이번 대선에선 정책을 알리는 TV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당과 후보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경찰 인력은 물론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됐습니다. 방송을 1시간 앞두고 더욱 분주해진 스튜디오. 각 캠프의 TV 토론회 전담팀이 미리 현장에 도착해 스튜디오를 점검합니다. 이걸 패드 종이로 안 하고 A4로 해달라 했더니 패드로 왔구나 또. 지난번에 그거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그 A4로 한 20장 달라고. 다른 후보들이 1위 후보인 문 후보를 세게 공격해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아마 엄청나게 공격을 해올 걸로 예상이 돼서요. 그 대목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맞받아칠 것인지.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3%포인트. 안 후보 캠프는 TV 토론회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분장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철저히 좀 챙길 필요가 있고 그때 좀 조명도 조금 이상하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조명도? 생방송 40분 전. 대선 후보들이 속속 방송국에 도착합니다. 이날 KBS 주간 후보자 토론회는 국내 선거 사상 처음으로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없이 자유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그 시각 안 후보의 대기실에선 캠프 인사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후보들께서 다수가 선택한 질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죠. 눌러주십시오. 3번은 없습니까? 안 후보는 적극적으로 문 후보를 공격합니다.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다르게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승민 후보께 네. 저 묻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소 토론 능력을 강조해온 안 후보가 어쩐지 토론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듣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홍준표,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당기 이야기 좀 하세요. 예. 시간 총량제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지지율 1위인 문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됩니다. 문 후보 캠프 측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룰에 좀 함정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선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들이고. 그 안 후보 그 말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 있습니까?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저하고 많이 안 오셨는데 아니, 참 유성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안 후보 캠프 측에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안철수가 베스트. 제일 잘했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일단 자신 있고 차분하고 논리에 기초해서 얘기를 했고 국가 운영의 비전을 설파했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굳이 말꼬리 잡는 토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베스트. 본인 토론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아니, 저는 제가 가진 생각들, 평소 생각들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주어진 18분 중 16분 30초를 답변에 사용한 문재인 후보. 한 후보에게 답변이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시간이 부족했던 것 말고는 뭐 토론은 만족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문재인에게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만큼 문재인에게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방송 후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 측의 기대와는 반대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 후보와의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TV 토론회에서 충분히 대통령감으로서 안정감 있는 정책적인 또 대국민 공감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끊기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 안타까운 대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 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문 후보가 졸업한 경남 중고등학교 동문들을 만났습니다. 1968년 경남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앳된 얼굴의 문 후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웃는 얼굴이고 사람을 만남에 있어 가지고 호불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사람하고도 아무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정의감도 있었고 또 성격도 자유분방했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늘 밝은 모습이었다는 문 후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소탈한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문 후보의 당선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다른 건 뭐냐면 지 나름대로 진짜 뭐 경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시기에 자기 남도 어떻게 돌파할 거 있는가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동계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이번에는 대선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이었어요.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라 좋겠어. 아. 요즘 이들의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부산 고등학교 출신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는 그동안에 이게 없다가 최근에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중을 이렇게 문재인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안 후보의 부산고 동문들은 어떨까? 친구들은 아직 안 후보에게 희망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사실 좀 말이 많았잖아. 막 몇 번 양보하고. 그렇지, 그렇다고 했지. 난 사실 그때 실망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이냐면 참 정말 진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가 향수한 말을 당연하지 그래. 지가 향을 시키더라고. 지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실패는 지금부터라고 본다. 왜냐하면 쌓일 보수층이 잠재적인 수요가 제일 많은 게 부산 경남 지역이거든. 만약에 부산에서 어떤 부산 경남에서 그렇게 그 많은 지지를 얻는다면 호남 쪽이 절대적으로 철수한테 목표를 주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을까? 첫 TV 토론 이틀 뒤 안 후보는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을 찾습니다. 첫 부산 유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를 반겼습니다. 안풍이 부는 듯합니다. 부산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검수정입니까? 저는 백 같은 것 없이 정치적으로도 자수성가, 경제적으로도 자수성가 했습니다. 저 단디 하겠습니다. 박근혜에게 밀어주이소! 안철수! 안철수!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2일 문재인 후보가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문 후보가 나타납니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문재인을 연호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보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권위보다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문 후보 캠프 추산 참여 시민은 약 3만여 명.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격돌한 이른바 부산 대첩은 문 후보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못다 이룬 지역주의 극복의 꿈, 당신의 친구 문재인이 해냈다. 이렇게 다당사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라는 이 대세론을 꺾는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였거든요. 큰 축이 반문연대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물이, 확고한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안철수 후보가 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서 보수층이 떠나게 되죠. 대선 유세 2주째, 안철수 후보를 따돌린 데 성공한 문재인 후보에게 새로운 도전자가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 당시 지지율은 7%대. 홍 후보의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흩어진 보수 표심을 결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홍준표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자신은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홍 후보.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세탁기에 돌리는 퍼포먼스로 보수층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에서 말하면 그거 안 믿으셔도 됩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남풍이 불면 제가 대선 판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단기간에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침없는 발언들.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합니다. 그래,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들을 다 해요. 우리 각 씨가 26년 동안, 지금은 이제 40년째 살죠. 26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 아버지를 못 오게 하고, 또 어쩌다가 우리 집에 오면 나는 문 열고 나가버리고, 저희 영남팽이 내 가면 들어온다고 나가버리고. 홍 후보의 전략은 먹혀듭니다. 선거운동 일주일째 여론조사 이후 2위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던 보수 표심이 3위 홍 후보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과거 성범죄를 모의했다는 충격적인 일화가 알려집니다. 그가 자서전에 고백한 일명 돼지 흥분제 사건입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홍 후보는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 이런 취지로 자서전에 있는데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 흥분제 논란을 가까스로 수습한 지 이틀 뒤 열린 JTBC 주간 토론회. 홍 후보는 보수층의 표심을 겨냥하기 위해 문 후보에게 날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합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의 토론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원래 뭐 개입은 최대한 그 자제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광장을 네.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 후보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한 홍 후보. 선거운동 14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진 반면 홍 후보의 지지율은 12%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TV토론을 통해서 제일 큰 성과를 보인 사람은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해요. TV토론에 다섯 명이 나왔잖아요. 물론 유승민 후보도 진짜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수층에 대해서 동일시를 시켜줄 수 있는 인물은 한 명이었던 거예요. 홍준표 후보 혼자. 그럼 보수가 아닌 나머지를 가지고 네 명이 경합을 하고 보수의 운동장에서는 혼자서 뛰어놀 수 있었으니까 TV토론 하면 할수록 그게 올라갔죠. 위기를 느낀 문 후보 측. 다음 날 군 출신 인사 1,000명이 지지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그런데 문 후보가 연설을 마친 직후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문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에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서 성소수자는 또 배제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튿날 문 후보는 논란이 된 동성애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 성적인 지향 때문에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주장하는 가치와 또 저는 또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전 돌입 2주 후 이념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홍 후보의 경우 동성애 반대 등 강경 보수 발언 이후 보수층 지지율이 무려 16%포인트나 급등해 보수층 지지율 1위를 기록합니다. 반면 문 후보는 진보층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도층의 홍 후보 지지 가능성을 의식한 것일까 문 후보는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선거 초반부터 문 후보의 안보관을 공격하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안보 이슈를 내세운 홍준표 후보. 흩어진 보수 표심을 단기간에 결집시키기 위해 홍 후보는 색깔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에 와가지고 좌파들한테 참 내 많이 당했어요. 대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그래 이 도둑놈 새끼들이 말이야. 여기에 특유의 직설 화법 또한 한몫했습니다. 저는 내 성질대로 삽니다. 이 성질을 참으면 마음이 걸려요.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 4월 둘째 주부터 전체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7%에 불과했던 홍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히 올라 5월 첫 주 16%를 기록하며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까지 8일을 앞둔 시점에서 판을 뒤흔들 만한 막판 변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바른정당 의원들과 홍 후보가 한방중에 긴급 회동을 가진 겁니다. 홍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는 보수 대통합이었습니다.
자, 모두 함께 갑시다. 처음에는 제가 그 투명인간처럼 그래 언론에서 취급을 했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제 정권을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른정당의 의원 12명이 집단 탈당을 공식화하고 복당 절차를 밟았습니다. 촉구를 했으며 의원총회로부터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써나 자유한국당 인근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 탄핵 국면 당시 징계를 받았던 일부 친박계 인사들의 징계도 해제시켰습니다. 과연 이 전략은 약이 됐을까 독이 됐을까. 그건 내가 가짜였다. 이제는 모두 하나가 돼서 5월 9일 우리가 압승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나갔던 분들, 복당하시는 분들,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분들도 당권 정지된 분들, 지금 나갔던 이정현이, 그다음에 울산의 정가병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세월호 선체 조사에 한편 문재인 후보 쪽에선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양 고의 지연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가 각자 맞추면서 문재인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 약속을 했거든요. 다음 날 문 후보 캠프 측은 SBS의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S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 후보는 이 돌발 악재와 홍 후보의 추격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합니다. 투표해야 문재인 맞습니까? 앞에 앞에. 그럼 우리 시작하면서 투대문 여러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투대문. 홍 후보 역시 SBS의 오보를 자신의 유세에 이용합니다. 그게 잘못된 뉴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해수부 공무원 목소리 녹음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직근하면 SBS의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를 넘어서려면 중도 표심도 잡아야 하는 상황. 안 후보의 선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후보는 걸어서 국민들을 만나겠다며 뚜벅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우리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놀랍게도 3위 홍 후보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 후보와의 격차는 큽니다. 여러분, 내일 꼭 투표하십시오.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려 557만여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선전했지만 결국 문 후보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보수층을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층까지도 이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지나친 또 공격적인 또는 막말까지도 뒤섞인 이 보수 결집 전략은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는 데는 걸림돌이 됨으로써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확대에 보탬은 됐지만 또 일정한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의 길로 기존 강성 보수와 차별화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얘기입니다. 바른정당 화이팅! 화이팅! 네, 유승민 후보 당선이 느껴집니다. 큰 라면이 든 가방을 남기고 구리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군, 차가운 쪽방에서 폐지 수입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실 유 후보의 4월 둘째 주 지지율은 3%에 불과했고
공식 선거전 내내 그의 지지율은 5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당 내부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바른정당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많은 취재진과 유 후보의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농선 하지 마시오. 16번으로 우리도 찍이게 됩니다. 농선 하지 마시오. 16번으로 우리도 찍이게요. 어이, 전마한테 가라 해라. 저 있으면 저 모양 안 좋다. 어? 선거전 돌입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잘한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단일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는 끝까지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며 대선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부터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다. 당내에서는 유 후보가 홍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그가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의 단일화 논란은 다음 날 TV 토론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릅니다. 후보 단일화하실 겁니까? 뭐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어머님 잘 아실 겁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 더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바른정당하고는 함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부세어라 유승민. 하지만 일주일 후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유토론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내가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바른정당에는 입당과 후원 문의가 탈당 의원들에겐 철새 정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진심을 가지고 정치하고 싶습니다.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해 드리는 그런 정치 하고 싶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보수가 아닌 개혁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얻었다. 지금의 지지율은 이 정도 수준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유승민 후보가 또 속해 있는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에게 진보 정당이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심상정 후보. 토론회에서 보인 발군의 화력으로 진보 정당의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요즘 TV 토론 잘 보세요? 제가 좀 잘합니까? 네. 아까 저 시장에 오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최고래요. 제가 찍어줄 거냐 물어보니까 조금 더 생각해야 된대요. 이미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TV 토론도 보시고 마음을 조금 조금 움직여보시라고 했어요. 될 사람 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사표된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에? 지금 에?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특히 심 후보의 사이다처럼 시원한 입담과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열정적인 모습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네, 이 자리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동성애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예.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네.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유 후보는 6.8%, 심 후보는 6.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양 진영의 극한 대결을 넘어 합리적 보수와 선명한 진보라는 의미 있는 선택지를 얻게 됐습니다. 왜? 유권자들이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서 움직인 거다. 그리고 지금 1987년 이후에 2016년 대통령 탄핵까지 오면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희망에 대한 희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흘러넘쳤다고 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겨울, 매주 광장의 촛불과 함께했던 그를 기억하고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정권교체의 적임자를 자처한 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촛불 시민들의 모인 마음들이 정권 교체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광화문에 그때 몇백만이 모였을 때 그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 후보의 모습. 촛불 민심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 이기는 것 외에 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새롭게 열릴 광화문 대통령의 시대. 주말마다 촛불 민심에 화답해온 그는 이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선거 때는 논쟁하는 거죠. 선거는 서로 다른 얘기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가는 게 선거고요. 정치는 결국
혼자 메시아처럼 영웅처럼 혼자 못한다고 하는 것, 함께 마음이 맞지는 않지만 함께 간다고 하는 것,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치라고 하는 것, 공약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불편한 약속들을 서로 합의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나라, 이란만큼 대우받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 나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하는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